좀 논란이 아닌 논란이 있는데 첫 11랩을 갈 때 깨구리를 먼저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배트맨을 11랩을 먼저 가는 게 맞느냐, 깨굴단 그리고 빠따단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열띤 토론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첫 11랩 찍기 전에 제 진짜 고민이거든요. 깨구리 왕자를 갈지 진짜 배트맨 갈지 나 아직도 못 정했어. 이게 장단점이 좀 확실하단 말이죠. 얘가 변신을 하면은 이제 킹 다이언이 되는데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잖아요, 성공만 한다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의견들이 진짜 많이 갈려. 깨구리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명히 이제 배트맨 그 빠따단도 있단 말이야. 11레벨 11랩 깨구리 저번에 약간 맛보기는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제대로 제가 서포터 가가지고 운영법이나 이런 걸 한번 좀 참고를 해볼게요. 깨구리 안 뽑히면은 오케이. 자, 서폿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오지게 양법사만 뽑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는 양법만 뽑는다. 일단 그리고 늑대도 좀 뽑아주고요. 늑대 뽑아, 늑대 뽑아, 늑대. 다음에 양법을 만들려면은 똑수리가 오지게 나와야 되죠. 잠깐만, 이게 피로가 있나? 아니요, 저는 지금 양법 뽑을 겁니다. 양법만 뽑으려면은 무조건 똑수리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계속 도박하는 거야. 독수리 나올 때까지 한번 더 한 개 더 소환. 좋아요. 일단 독수리 초반 흐름 괜찮은데요. 오케이, 독수리 하나 더. 나이스. 오, 다이언 나왔다. 자, 지금은 현재 깨굴단의 12레벨 깨구리 한번 제대로 체험 중이에요. 저번에는 제가 뇌정지가 너무 와가지고 서폿을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은 서폿 한번 야무지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합성시켜가지고 괜찮은데? 일단은 양법 초반에 3개나 나왔고, 이거 몇 마리나 뽑아야 돼? 양법 4마리. 오, 아, 다이언 2마리? 저번에 5마리 했는데 제가 트롤링 해가지고 못 깼거든요. 70라운드에서 막혔었는데 오늘은 지금 양법도 4마리 뽑혔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계속 뽑아야 되나? 이렇게 양꾼만 나와. 그러면은 늑대 한번 더 합성시켜. 오케이, 호랑이 이득. 호랑이는 또 공격 속도 늘려주기 때문에 아주 좀 훌륭하죠. 현재까지는 흐름 괜찮은데요. 계속 도박해줘. 랜슬이 필요하다 진짜. 깨구리만으로는 못 깨나? 전설하고 습가가지고 콜디 하나 뽑을게요. 42스테이지까지 지금 다이언 몇 마리야? 3마리? 3마리 만들어주고 다시. 오, 좋아 좋아 좋아. 양법사 6마리. 콜디 정도만 해볼게요 그러면. 오, 나이스. 콜디 is coming. 오케이, 콜디는 여기. 잠깐만, 콜디 한 마리 더? 호랑이사도 한번 더 뽑고 공속 올려줘. 일단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양법도 12레벨이 있어야 조금 클리어하기 수월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양법이 6레벨이어도 이거 클리어가 가능할까요? 자, 깨굴단분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호랑이사부가 계속 공속 올려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양법이 문제가 아니라 문 랜스를 뽑아서 보스들이 충당을 하라. 근데 나 랜스 뽑기에는 나 아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케이, 60라운드 돌파해요. 나 정신이 없네 그냥. 다이안으로 부족하구나. 보스 잡기엔 좀 빡센가 보네. 란슬 나오란 말이야, 란슬. 뭐야, 뭐가 나왔지? 자, 70라운드. 나왔다 나왔다. 란슬 is coming. 이리 와. 자, 마구 패. 자, 스톤 걸어주고 공속 올려. 잡을 수 있겠지? 빨리. 이제는 모노폴리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랜슬 업그레이드 해주고. 깰 수 있나? 좋아, 좋아, 좋아. 랜슬아, 이래라. 야, 결국에는 깨굴단이 답인 건가? 11의 깨굴. 잘만 좀 보자 해주면은 센 것 같긴 한데요? 와, 7000빌이 넘었네? 네, 강화쳐, 업쳐. 여기까지야. 과연, 79! 마지막 보스! 얼마 안 남았어? 보스 딜도 더 잘한다. 와, 결국 깨나요! 뚜시따시뚜시따시뚜시따시뚜따. 패버려, 패. 마구 패. 나이스!
이걸! 와, 아 진짜 정답은 11의 빠 11의 깨구리인가? 어? 클리어야? 와! 아, 예! 야, 되네! 아, 이게 양법이 무조건 11레벨이 아니어도 되네? 내가 란슬러를 뽑아줘서 이게 클리어가 됐나? 어, 어쨌든, 애쉬님, 버스 감사드립니다. 일단 80웨이브 클리어를 한 것 같고, 랜슬덕이 크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서폿을 하는 와중에 랜슬은 필수적으로 뽑긴 뽑아야 되는 거네? 오케이! 일단은 깨골다님의 포스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빠따단 분 안 계신가요, 혹시? 자, 일단은 보상 야미하게 한번 먹어볼까? 어우, 달아! 너무 맛있어! 야미! 야, 몇 개냐, 이제? 820개! 조금만 넘으면 되겠다. 그럼 12레벨 만들 수 있겠는데? 뭐야? 아리님, 2,000 후원 고맙습니다. 12레벨이요? 12레벨입니다. 오, 굿! 가보자! 빠바바, 빠바바바바. 오케이. 나 빼드. 산적 두 마리야. 산적, 오. 아리님은 산적 좀 잘 떴다. 아! 왜 또 냥이야! 아! 빠따의 길은 이렇게 험난한 건가? 자, 11회 빠따가 떴어요! 자, 저는 이제 저의 할 일을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는 걸 좀 잘 한번 봐볼게요, 제가. 그 다음에 늑대 나와가지고, 늑대 뽑아서 저거 뭐냐, 모노폴리 만든 다음에, 도박 좀 할게요. 나는 도박 메터로 가는 거야. 스턴만 오지게 뽑아. 스턴 가서! 양이랑 스턴이랑 같이 가는 거야. 오케이, 깨구리 한 마리 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거기다 란슬도 하나 만들어주고. 오케이, 콜드. 야, 요 분 너무 좋은데? 가보자. 빠따단의 힘을 보여주세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야옹이 좀 사용 좀 해줘야 돼. 이게 그 보통 난이도 땐 되게 좋았는데 얘 입지가 되게 안 좋아졌어, 양이. 그러면 템포로 달릴까? 스턴을 해야 될게 뭐가 있지? 오케이, 개조조사 떴고. 반각 몇이야? 129? 좀 모자른데? 모노폴리맨도 반각이 있구나. 오케이, 모노폴리맨 하나 더 만들자, 그러면. 레벨이 낮아서, 이거 하나는 뽑아주자. 하나 뽑고, 콜드 여기 두고. 자, 빠따 현재 데미지 570만? 와, 12레벨인데 이 정도면은 높은 것 같은데? 아직 머니건이 안 쌓여서 그런가? 계속 도박 뽑아. 양법 하나 더 뽑아주고. 자, 그러면은 이제 란슬로 찾아. 그렇지, 란슬로까지 만들어줄게, 보험으로. 너무 좋은데. 야, 이거 깨자. 빠따단 할 수 있다. 공속 지금 반각 150에 공속 40% 증가. 그래도 현재 50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오고 있어요. 오, 강화 슈트 가자. 빠따맨 뭐 해줘. 13. 자, 1000만 돌파 직전. 오, 감소 반각 됐고. 모논 양법사 자리로 보고. 아, 호랑이 삽으로 공속 늘려. 나왔다, 15강! 시공업 바탕에. 오, 데미지 1400만 돌파! 가보자! 자, 이제 저도 업을 좀 치고요. 반각이 몇이야, 지금? 169? 아, 약간 애매하네. 얘도 반각인가? 오, 오케이. 양꾼도 반각이네. 공속 5% 증가. 나무 팔고. 자, 데미지 몇인가요? 1400만 돌파! 자, 62 돌파! 깨겠는데? 1800만 돌파! 하하! 데미지 뭐야! 빠따 데미지! 정신 나갔고. 아, 반각이 조금 부족한가요? 이 정도로는? 근데 나 이제 더 자리가 조금 애매한데? 계속 양꾼이나 더 뽑아야겠다, 그러면은. 양꾼. 나오겠는데? 클리어가? 오케이. 한 마리 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184. 양꾼. 오케이, 양꾼 한 마리 더. 좋았어. 완성! 잠깐만, 따뜻한 집 데미지. 와, 2000만이야! 와. 오. 미쳤고. 랜슬도 11렙? 아, 그러면 그냥 둘 다 센가 보가. 애초에 빠따 같은 경우에는 랜슬이랑 같이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빠따의 단독 캐리보다는 빠따와 랜슬의 그 약간 콜라보? 50라운드 전까지는 배트맨이 캐리해주고 그 다음 이후로는 이제 랜슬하고 같이 이렇게 영혼의 듀오 느낌으로다가. 아, 네, 하드는 깼습니다. 깨구리도 랜슬 없으면 힘들다고? 그러면은 랜슬 자체가 좀 필수긴 한가 보네. 자, 77! 야, 빠따단도 되긴 됩니다! 내가 잠깐만, 이거 뭐가 문제지?
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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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나 더 만들 걸 그러면은. 아, 결론 내겠습니다. 배트는 아무 잠복이 없어요. 이거 제가 못해서 졌습니다, 이거는. 아, 너 너무 진짜 다 왔는데. 야, 이거 78, 79에서 집중해야 되는구나. 뭐 뚫려버리네. 그냥 깬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컨텐츠 11랩 깨구리, 깨굴단과 그리고 11랩 빠따단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뭐 이게 정확한 비교는 안 됩니다, 사실.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이겠구나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오케이, 잘 체험해봤습니다. 제가 첫 11랩 뽑을 때 아주 오늘 컨텐츠를 좀 잘 참고를 해가지고 저의 첫 11랩 결정해볼게요.